그래서 풀 기가 되겠지. 뭐를 푸는 거? The ancient link between emotions and health. 그 감정과 건강 사이의 고대의 연관성. 감정과 건강이 연관이 있을까? 라는 그 고대 시대에 연관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연관성을 풀기 시작한 게 바로 누구냐?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다.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은 현대 시대의 사고를 이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고대 감정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풀어낸 게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오케이. 자, 요 부분 굉장히 좀 어려워. 그러니까 반드시 잘 봐야 돼. 자, 됐어.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일단은, 데카르트의 가르침을 소재로 하고 있지. 그치? 데카르트의 가르침. 그 데카르트의 가르침은 두 가지를 주고 있대. 그 첫 번째가 뭐야? 그 첫 번째는 현대적 사고. 그 현대적 사고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용하게 된 시초가 누구다?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는 감정과 좀 생뚱맞긴 하지만 감정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그 감정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풀기 시작한 거. 연관성을 풀어냄. 알겠지? 그걸 시작한 거는 바로 데카르트의 가르침이었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 별거 없지? 오케이. 데카르트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끼쳤다. 그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풀어보자. It is a reaction to the religious. 자, 어떤 종교 전쟁에 대한 반응과 resulting chaos 하면은 이건 결과로서 일어난 이런 뜻이 많이 나오고 있어. resulting 잘 알아놔야 돼. 그 결과로서 나왔다는 거는 종교 전쟁으로부터 나온 이런 뜻이야. 종교 전쟁이 있었잖아.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종교 전쟁으로부터 나온 chaos, 뭐 혼란. 그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성을 줬겠지. 근데 그 혼란이 무슨 혼란이냐? That spread across Europe for most his adult life. 자, 뭐다? 어떤 성인의 삶 대부분에 유럽 전역에 퍼진 그 결과로부터 나온 그 혼란에 대한 반응에서 이런 뜻이야. 여기 필요 없어. 뭐 유럽에 퍼졌다. 성인 대부분 동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뭐다? 아,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구나. 데카르트 시대에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데카르트는 뭐를 형성했다라는 거야? Formulated the concepts of rationalism. 자, 뭘 형성했다? Rationalism 알아야 돼. 이게 뭐야? 합리주의. 합리주의적 개념을 갖다가 형성했다는 거야. 그러면 야, 졸면 안 돼. 자, 데카르트의 개념, 데카르트는 뭐라고? 합리주의적 개념을 형성을 했대. 그리고 또 뭐 했대? 보이는 증거에 대한 필요성을 형성을 했대. 그 보이는 증거가 어떤 증거냐? That word. 자, 이렇게 가면 안 돼. 알겠지? 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보이는 증거가 어떤 증거냐 하면 was란 말이야. 여기에서 말하는 was은 지금 뒤에 한번 봐볼까?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 될 이런 뜻이란 말이야. 현대 과학의 원칙이 될 그게 뭐 합리주의와 비저블 프루프란 말이야. 이해됐어? 아, 저 새끼는 지금 턱 괴고 자고 있네. 맞을래? 졸리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야지. 자, 됐어? 그래서 얘를 꾸미는과 동시에 얘도 꾸민다고. 그럼 두 개 꾸며서 월이야. 그래서 둘 다 받고 있는 거야. 둘 다. 이해됐어? 첫 번째 뭐? 아, 데카르트는 자, 현대적 사고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 현대적 사고는 합리주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이 합리주의를 만들었는데 자,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뭐랄까? 증거의 필요성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지, 데카르트는. 그치? 합리주의와 증거의 필요성 그걸 했는데 그게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게 되는 것들이다 이 얘기야. 현대 과학은 어때? 이런 합리성과 증거의 필요에 의해서 과학이 돌아가지. 그걸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데카르트다. 지금 과학의 최초 원천이 데카르트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때 당시에는 이런 혼란의 세계 때 그냥 신만 믿었단 말이야. 추상적으로 신이 왜 이럴까? 신이 우리에게 분노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합리주의와 그 다음에 증거의 필요성을 어필했다고. 이성주의로 가버렸다고. 이해됐습니까? 알겠지? 그거에 대한 시작점이야. 여기 중요해. 자, 특히 이 어법 월 쓰지 않도록 조심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고. 자,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지금의 뭐가 됐다? 지금의 현대 과학이 되었다. 그 얘기야. 됐어? 자, 오케이. 다음 거 넘어가 보자. 응? was, was. 여기 월 대신에 was 쓰면 안 돼. 알겠지? 자, 됐어.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철학적 공적이야. 철학적 공적은 뭐야? 세운 일. 데카르트가 철학적으로 세운 거. 철학적으로 세운 게 뭐다? 합리주의와 증거의 필요성인데 이게 어디로 파생됐어, 이제? 과학으로 파생이 된다고. 이해돼? 알겠지? 자, 그 다음 가보자.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야? 전쟁,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그 대혼란의 시대야. 그 시대에 감정은 뭐처럼 보였냐면 A thing of magic. 마법의 것처럼 보였어. 왜? 아까 왜 마법의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 데카르트처럼 합리주의와 이성으로 감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이, 감정이라는 거는 뭔가 신이 주신 어떤 마법의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이해돼?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플리팅 있지? 얘는 지금 이모션을 꾸민다. 알겠지? 그 감정은 뭐하다? 플리팅. 플리팅 하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해됐어? 그래서 플리팅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 여기 나오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니, 감정이라는 건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였다고. 어디 안에서? 그 시대의 과학의 틀 안에서는. 이해돼? 알겠지?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잠깐 화제가 전환이 돼서 아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갑자기 이게 나오잖아. 갑자기. 그치? 갑자기 감정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감정은 뭐냐면 뭔가 마법과 같은 거였어.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법, 어떤 과학의 틀 안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데카르트의 orderly 하면은 질서정연한 이런 뜻이야. 질서정연한. 이거 형용사야 얘들아. ly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형용사. 질서정연한. 그래서 질서정연한 세상의 구분. 뭘로 세상을 구분했어?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구분을 했잖아. 데카르트는. 맞아 안 맞아? 맞지? 데카르트는 합리주의를 막 주창했으니까 얘의 관점은 뭐다? 이게 합리적인 거야? 아니면 비합리적인 거야? 즉, 그게 뭐라고? 얘는 증거의 필요성과 얘가 같이 가니까 그거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증명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세상을 구분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걸 최초로 한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이해됐어? 아, 그래서 야, 여기서 안 보이니? 여기가 안 보여? 아니 아니 그냥 애들이 계속 막 이래가지고 아 내가 가리나? 아니 난 여기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안 아니 그 빛 때문에 안 보이나 했지. 자 아무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아 데카르트는 뭐다? 세상을 어떻게 구분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없냐 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감정과 그들의 관계, 뭐와의 관계, 감정과 이것과의 관계야. 됐지?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감정과 건강과 질병, 이거 같이 가줘야 돼. 감정과 건강과 질병과의 관계, 이렇게. 이해됐어? 왜? 아까 풀어내는 거 이걸 풀어내기로 했잖아. 그치? 감정과 질병은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풀기 시작한 게 데카르트였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감정과 질병, 건강과 질병 사이의 그 관계가 fell into the latter domain. 그 latter domain, 후자 영역에 빠지게 됐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후자면 뭐야? 후자면 여기지. 전자는 합리, 후자는 비합리잖아. 그치? 전자는 증명, 후자는 증명할 수 없는 거 이거잖아. 그래서 데카르트는 감정을 뭐 했다? 아, 뭔가 비합리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그 후자의 영역으로 얘를 놨단 말이야. 이해됐어?
알겠지? 아, 별거 아니야. 원래는 마법 같은 굉장히 좀 뭐랄까 신비스러운 거라고 했는데 이제 데카르트로 인해서 이 마법과 같았던 감정을 뭐라 했다? 아, 감정은 비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다? 증명할 수 없는 거야. 증명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여기 안에 분류로 넣어놨다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자, 오케이. 그래서 and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남아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요거다. 요거. 알겠지? 이 감정과 건강과 질병 사이의 그 관계. 알았지? 아닌가? 잠깐만. 감정이겠다. 감정. 예, 감정이겠다. 감정이 맞다. 자, 그래서 그 감정을 그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뭐 할 때까지 남아있었냐? 여기도 좀 어려워. 자, 한번 보자. 그 감정이 남아있었는데 언제까지 남아있었냐면 그 과학적 도구인데 그 과학적 도구가 어떤 도구야? Powerfu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꾸며줘야지. 그치? 뭐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Challenge the categorization. Decategorization 하면 분류잖아. 그 분류에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한 과학적인 도구. 이해됐어? 그러면 그 분류는 어떤 분류야? 감정을 비합리적인 거고 감정은 증명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그 분류에 도전을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과학적인 도구가 Rescue them, 그들을 구할 때까지. 그들은 누구야? 감정이야. 그러면 구한다는 표현은 뭐야? 비유한 거지. 그치? 얘네를 구했다라는 건 뭐야? 얘네들을 아 이제 감정이 건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거야. 알겠지? 논리적 풀이. 자, 됐어? 그래서 약간 비유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자, 다시 한번 보자. 그 분류가 뭐라고? 감정은 비합리적인 거고 증명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분류를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이제 과학적인 도구가 생겼잖아. 맞지?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게 됐을 때 뭐 어떤 뭐랄까 뇌파를 갖다가 측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감정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지. 그런 것과 같은 과학적인 도구가 그들을 구하기 전까지 그들은 남아있었다. 남아있었다는 건 어디? 여기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야. 알겠어?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없는 걸로 남아있었다고. 이해돼? 알겠지? 자,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 얘기하고 끝난 거야. 감정은 비합리적이고 증명할 수 없었는데 나중 돼서는 이제 얘를 갖다가 감정과 어떤 뭐랄까 건강 사이에 그 관계성을 과학이 풀어는 냈지.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해줄까? 과학이 나중에는 감정과 질병의 관계를 풀어낸다. 질병의 관계를 풀어내. 알았지? 이 전까지는 이렇게 데카르트의 정의에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됐지. 자, 봐봐. 그 도대체 그냥 지금 딱 남은 생각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냐? 이게 어떤 뭐랄까 지문의 의도가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이 지문은 데카르트가 최초로 합리주의와 어떤 과학, 그러니까 합리주의를 통해서 현대 과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게 주제야.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로 인해서 현대 과학의 근간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했다. 그게. 이해돼? 알겠지? 자, 오케이. 그게 끝난 거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어? 현대 세대의 사고를 시작했다고 했지. 현대 세계의 사고는 뭐야? 우리는 지금 거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잖아. 맞지? 합리성으로. 자, 그래서 이 현대적 사고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과 질병의 연관성을 풀어내기 시작한 시작점이었다는 거지 얘가 풀어냈다는 건 아니야. 풀어낸 건 과학이 풀어낸 거야. 이해됐어? 과학이 풀어냈지 푸는 거에 대한 시작점은 데카르트잖아. 됐지? 왜? 얘가 합리주의를 통해서 과학을 탄생시켰으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데카르트는 이런 어떤 혼돈의 시기에 뭐 했다? 합리주의와 보이는 증거의 필요성을 어필을 했다고. 이해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다? 원래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마법과 같은 거였는데 이제 얘를 비합리와
증명할 수 없는 걸로 이거를 분류해 놨단 말이야. 이해됐어?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것들을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분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간으로 뭐가 태어나게 된 거야? 과학이 태어나게 된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마지막 질문은 뭐다? 과학적인 도구가 그 감정이라는 거를 구하기 전까지는 이 카테고리에 이게 남아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야. 남아있었다. 됐어?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잘 이해하고 가시고 일단 지금 여기 빨간색 한 거는 powerful enough인데 enough powerful 이거 쓰지 말라는 거다. 알았지? 형용사가 났을 때 enough가 뒤에서 꾸미는 거니까 빨간색의 의미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letter domain 이거 서술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알겠지? 후자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rational, unprobable 이 두 가지를 써야 될 거야. 아니면은 그 분류를 의미하는 것은 rational, unprobable 됐지? 아니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쳐놓고 영어로 막 쓰여 있던지. 이해됐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자,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 한번 보자. 합리주의를 만든 르네 데카르트의 시대에도 감정과 그것의 건강에 대한 관계는 아직도 불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졌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여전히 감정을 갖다가 풀어낼 수 없다. 근데 좀 이상하네. 과학 도구가 풀어냈는데. 좀 병신같이 썼네. 내가 썼는데 내가 쓰고서 병신같이 썼다고 하겠니? 자 됐어? 좀 약간 병신같다 그치? 그치? 근데 어느 정도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겠지? 그치? 최초로 감정이라는 거를 합리주의로 풀어낸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이해됐어?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 다음 거 보자. 20강 3번. 자, 얘는 앞에 거보단 쉽지만 그 문장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봐야 돼. 졸리면 일어나, 제발. 아씨, 진짜. 아니, 뭐지? 아니, 난 그 심리를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졸린데 뭐지? 귀찮나? 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아, 얘가 귀찮은 건가? 아니, 졸린데 왜 안 일어나지? 일어나면 깨거든. 이거 봐봐. 얘네 눈이 말똥말똥해졌잖아 뒤에 애들.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아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노력조차 안 하는 거야. 노력조차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와 어떻게 일어나려는 노력조차 안 하지? 내가 자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와 저 정도도 노력 안 한다고 고3이. 저건 좀 그러니까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됐어. 봐봅시다. 아씨 오늘 화 안 내려고 내 진짜 아씨 아 내 진짜 화 안 내려고 아 이러다가 진짜 성격 파탄자가 되겠어 진짜로 진짜 아 힘들어 그냥 너네 선생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나 진짜 안 할게. 나도 편해. 그게 내 정신건강에 진짜 좋거든. 근데 막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 손들어봐. 선생님 저희한테 긍정적인 말 좀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 좀 해달라고 손들어봐. 그래? 그럼 부정적인 말 계속 쏟아내면 됩니다. 아니 답답해가지고 진짜. 아 왜냐면 선생님 삼수할 때는 존다는 것 자체를 사실 몰랐었거든. 몰라. 그러니까 존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난 아무리 늦게 자도 졸진 않았거든. 왜냐? 호기심이 있었어. 가르치는 사람의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안 졸려. 졸릴 수가 없어. 와 저걸 저렇게 풀어낸다고? 계속 사고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졸려.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 알겠지? 나는 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해해. 오케이? 그런 그 대신에 좀 생각을 돌려. 계속 선생님 하는 말대로 좀 따라하고 곱씹고 계속 이렇게 해봐. 그럼 안 졸려. 자 봐봐. 패션과 사회적인 압력은 변한다. 그냥 철저한 도입이네. 그치? 변한다. 패션도 변하고 사회적인 압력도 변하고.
자, 뭐의 전역에서? 거의 first three quarter니까 first three quarter 4분의 3 그러니까 20세기의 4분의 3 때 알겠지? 잠깐만 20세기의 4분의 first three quarters 이게 몇 년이야? 세봉기 어? 세봉기 그 first는 왜 붙은 거야? 처음 세봉기 처음 세봉기? 어디? 아, 처음, 아, 여기 있구나. 처음 세분기. 그러면 몇 년이야? 1분기가 25년씩이잖아. 그럼 만약에 내용일치 나오면은 25년 1분기, 1950년 2분기, 75년이다. 알았지? 풀어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20세기 처음 세분기 시기니까 1975년 되는 거.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래서 한 1975년경에 그때 로그 하우스, 로그 너무 진절머리 나가지고 너무 토하지 마. 그냥 통나무집이야. 로그가 통나무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통나무집인데 뭐에서처럼, 노르웨이처럼, 에즈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말이 안 되잖아.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그럼 드시처럼. 무조건 병신 같은 문장이면 드시처럼. 대체 노르웨이에서처럼 미국에서의 통나무집이 뭐라 여겨졌다? Love 뭔가 아이 대충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Primitive 굉장히 원시적이고 Low Class 굉장히 하층민적인 그런 집이라 여겨졌다는 거야. 아 이 글의 소재는? 그렇지 오두막집이야. 근데 원래는 오두막집이 뭐라 여겨졌었다고? 굉장히 뭔가 원시적이고 굉장히 원시적이고 하층민만 사는 곳이라고 여겨지었다. 자 됐지? 너네들은 펜션을 많이 안 가봤겠지만 실제로 통나무집 같은 게 굉장히 운치 있고 많이 인기가 많아요. 펜션이. 자 됐어? 그래서 그 집이라 여겨졌는데 그 결과 weather balls 하면은 weather balls 하면 판자야 판자. 알겠지? weather balls 하면은 자 어떤 판자 떼기가 사용이 됐대. 뭐 하기 위해서? earlier log construction 그 초기에 통나무 건설 있지 처음에 통나무를 쫙쫙쫙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통나무 건설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 이거 동사로 많이 쓰잖아 그치 가리다 됐지? 자 그래서 왜 가렸어? 왜 가렸어? 아이 욕 처먹을까봐 그치? 아이 내가 하층민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자로 통나무 세운 다음에 그 옆을 갖다가 다 판자로 다 붙여버리는 거지 그치? 통나무집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제 여기부터네 그치? 접속부사 문장사비 자 In the prosperous 1960s 1960년 근데 번성한 1960년이잖아 prosperous flourishing thriving 이었다 써놨어 알겠지? 뭔가 번성한 거 번성한 1960년대에 자 근데 그때가 언젠지 설명 좀 해줄 거네 여기 외는 관계 부사야 여기에선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 자 대시나 위치는 절대 안 돼 콤마 뒤니까 대시나 위치는 절대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번성한 1960년인데 그때 많은 개개인들이 뭐한 때냐면 추구했던 때야 뭐에 대해서 스테이터스코어 하면은 현재 상태야 나의 현재 상태를 도전을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을 추구하던 그때래 알았지?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을 추구했대.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 prosperous 한 상태야.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한 때야. 그때 도전을 추구했으니까 패션과 사회 압이 뭐 했겠어? 패션도 변하고 사회 압력도 완화가 됐겠지. 이해됐어? 알겠지? 자, 됐어. 야, 너 구석에서 자는 거 아니지? 야, 씨. 야 차라리 앉아서 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차라리 앉아서 자 부서까지 가가지고 잘 필요는 없어 자 됐지? 이해돼? 알았지? 뭔가 번성의 시대가 오니까 아 뭔가 아 좀 지금 상태를 좀 변화시켜보자 하는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흐름의 전환 잘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번성한 1960년대 그치? 번성한 1960년대에 이제 현재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도전 현재 상태의 바꿈이 일어나네
그치? 뭔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두막집이 아닌 번성한 상태니까 굉장히 의리의리한 대저택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변화들은 장려했다는 거야. 항상 이 encouraged 하면은 현대판 사역동사 맞아? 그러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투부정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투부정사가 있는데 얘는 wish 거야. wish to. 맞지? 그러면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야. 그러면 싹 묶어주면 콤마 빡 찍혀가지고, 야, 나 관계대명사 좀 미안해, 좀 길게 뺐거든, 콤마 찍혀, 나 관계사 끝났어 라는 표시를 주는 거야. 알겠지? 나 이제 관계사 끝낼게 하고 이제 목적격 보호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지? 표시들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자, 됐어?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죄다 목적어야. 얘가 이렇게 하게 장려했다. 이걸 가져가줘야 돼. 대체 현대판 사역동사를 살려줘야 돼. 자, 그러면 가보자. Ride the crest of. 이거 외워야 된다. 성공을 구가하다. 그냥 성공을 달리고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성공 가도를 달리다. 이런 뜻 많이 쓰잖아. 그래서 패션을 갖다가 변화시키는데 성공 가도를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패션에 뒤처지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돼? 성공, 패션에서 패션을 변화하는데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패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됐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뭘 찾도록 장려했다고? 숨겨진 통나무를 추구하도록 추구했어. 이제는 이해됐어? 그리고 또 뭐 하기 시작했어? Remove the siding. Siding 하면 이게 아까 붙였던 판자야. 외장용 판. 알겠지? 그래서 외장용 판이거든 이거. 외장용 판때기. 그 외장용 판때기를 이제 떼어내기 시작했어. 왜? 이제 통나무가 다시 유행이 와버렸으니까.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뭐? To enjoy the glow. 자, 여기가 어려워. Glow는 만족감이야. 만족감. 그 만족감을 즐기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만족감이냐면 of their visual confirmation. Visual confirmation 하면 확인이거든. 그러면 시각적 확인이야. 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 그냥 눈으로 본다 이 얘기야. 눈으로 보는 만족감 이거야. 시각으로 확인한 만족감이잖아. 그치? 판자떼기 뗐으니까 이제 오두막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각적 확인의 만족감을 즐겼다고. 뭐에? 사회의 유산의 재발견. 사회 유산의 재발견. 이게 유산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재발견이고, 그래서 사회적 유산의 재발견에 시각적 확인의 만족감. 이게 직역이거든. 의역하면 뭐야? 얘들아, 유산의 재발견은 뭘 다시 발견한 거? 오두막집을 다시 발견한 거. 그걸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걸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즐겼다. 그 얘기야. 풀어낼 수 있지? 별거 아니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오두막이 하나의 뭐가 됐어? 하나의 유행이 돼버렸지. 그치? 하나의 유행이 되면서 이제 뭐 숨겨진 오두막집을 이제 찾기 위해서 판자떼기도 떼내고, 그 다음에 이걸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굉장히 만족감을 즐겼다. 그 얘기야. 됐지? 진짜 변했지.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잖아. 이해돼?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좀 어려웠어. 맞지? 자, 다시 한번. 성공의 구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패션에 예민한, 패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얘네들은 다 알 거고, 유산의 재발견은 오두막집을 다시 발견한 걸 의미하는 거고, 자, 유행이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이제 즐기게 됐다. 그 얘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needless to say. 자, 말할 것도 두말할 것 없이 이런 뜻이잖아.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얘기 아니야. 그치?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this was not a widely pursued. 자, 이거는 혁명을 뭔가 뭐랄까, 이것은 추구된 혁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두막집을 옛 거잖아. 오두막집은 그 옛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뭔가 옛 거를 찾은 거지 혁명을 한 건 아니잖아. 이해됐어? 야, 그건 추구된 혁명이 아니라 not A but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야, 그거는 추구된 혁명이 아니라 enough affluent people,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 아니, 선생님, 아까 그러면 거짓말 하셨네요.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 뒤에 enough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enough affluent인데요?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내가 이게 지금 형용사 이나프 명사 이나프 명사 이거는 뭐가 있을 때만 뒤에 투부정사가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야. 투부정사가 있을 때만. 알았지? 얘는 지금 뒤에 투부정사가 없잖아. 그냥 이나프가 부사로 얘를 꾸미는 거예요. 이나프 딱 하나야.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이나프 투부정사가 하나의 구라고. 이해 됐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 어수는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어플런트, 어플런트 여기다가 내가 써놨는데? 아닌가? 자, 이게 부유 아니야? 알겠지? 자,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 자, 뭐 한 거다?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한 거라는 건 무슨 얘기야? 이 위에 거, 이제 오두막집이 다시 재유행하게 한 거다. 뭐에서? 그들의 퀘스트 하면 추구지. 그들의 추구 속에서. 알았지? 그 부유한 사람들의 추구 속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추구는 어떤 추구인지 추상적이니까 투부정사 꾸며야겠지. 그 추구가 어떤 추구냐면 그들의 위치를 뭐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추구냐면 사회적 리더, 사회적 지도자다. 사회적 리더로서 그들의 위치를 갖다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에서 그렇게 했던 거다. 이 얘기야. 자, 여기 좀 어렵지? 자, 무슨 말인지 보자. 자, 일단 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혁신이나 이런 게 아니야. 혁신이 아니잖아. 뭔가 집을 갖다 새로 막 혁신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 옛 것을 찾은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재유행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부유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부유한 사람이 그 유행을 이끌었다 이 얘기야. 부유한 사람이 did do so라고 하잖아. 그치? did do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앞에 있는 did do는 강조야. 정말 그렇게 했다. 알겠지?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 진짜 오두막의 유행을 이끌었어 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두쏘? 아, 뭐를 받는다고 하기가 애매해. 좀 뭐랄까 논리 추구된 혁신이 아니라 디드 아, 펄스 이노베이션인가? 아, 조금 헷갈리네.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자. 혁신을.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를, 이렇게. 이 widely 있지. widely가 널리잖아. 널리 추구된 혁신. 이 아니라 여기서 널리랑 요거랑 대조를 걸자. 와이들리랑 enough affluent people이랑 그러니까 널리 추구된 혁신이 아니라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 혁신을 추구한 거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혁신이라는 게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뜻인 것 같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널리 추구된 혁신, 그러니까 혁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걸 추구했다는 거지, 혁신을. 그러면 저는 펄스라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펄스. 왜냐면 받을 게 없어 이거. 받을 게. 정말 그거를 추구했다. 뭐 이렇게. 시크? 무슨 소리 뜻이야? 무슨 말이야? 그거랑 아? 아 여기 시크? 아니 얘 같아 얘. 얘. 펄스. 왜냐면 여기 지금 did를 썼잖아. 얘 과거 동사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받은 것 같아. 선생님 생각했을 때. 자, 됐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널리 추구된 혁신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왜 그 유행을, 왜 오두막을 갖다가 왜 그 혁신을 갖다가 추구했냐면 그 혁신 뭐 하려고 추구를 했어?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갖다가 유지하려는 추구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도자잖아.
그래서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갖다가 유지하려는 그런 축으로 얘네들이 그걸 추구했다.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 자, 됐니? 좀 어렵네. 자, 됐습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그냥 읽어보되 그냥 핵심은 뭐냐면, 아, 부유한 사람들이 이 유행을 이끌었구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니 그 지위에 대한 축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 아니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 만약에 뭐 이낙연 같은 진짜 거물급 정치인들이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를 살면 좀 이상하잖아. 맞지? 종로가 내 지역구야. 종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뭔가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 되게 이상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어떤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자기들의 추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오두막은 문화유산이잖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낙연이 한옥 같은 데 사는 거랑 다름없는 거야. 맞지? 박원순도 사실 굉장히 한옥 같은 데 살았지. 그치?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그들만의 어떤 추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옛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거 안에서 이 유행을 선도했다.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오케이. 자, 그러므로 The Loghouse, 그 오두막이 reasserted, reassert 하면은 여기서 다시 분명히 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그것의 위치를, 여기에서 그것의 위치는 오두막이야. 오두막의 위치를 뭘로 다시 분명히 했다? 미국의 상징으로서. 아이콘 하면은 상징이야. 됐어? 그래서 하나의 미국의 상징으로서 오두막의 위치가 다시 분명해졌다. 그 얘기지. 됐어? 뭐와는 상관없이 ethnic background, 민족의 배경 없이. 뭐의 민족? 그 오두막을 원래 지은 사람. 알겠지? 오두막을 원래 지은 사람에 대한 어떤 민족적 background, 배경 없이 그거 자체가 그 지위가 미국의 뭐 하나의 상징이 되었더라. 그 얘기야. 자,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오두막이 다시 유행을 하게 됐고, 자, 그래서 그 다시 유행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근데 이거를 누가 이끌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선도를 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선도를 했고, 이제 그 오두막은 뭐가 되었다? 미국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더라. 자, 됐지. 됐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는 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냥 오두막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우뚝 섰잖아.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옛날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갔잖아. 이거를 보아하니 미국의 상징이 될 만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이거 잘 알아두는데 일단은 however를 통해서 문장 삽입 however를 통해서 시점이 전화되는 시점. 이 시점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통나무집이 사회적 유산으로서 재발견이 되고 그걸 유행은 부유한 사람을 이끌었고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 흐름은 별로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알아두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이런 부분 있잖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까지 절대 안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 흐름만 알았지?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는 뭐냐? 20세기 초반 통나무집임을 숨기는 유행이 1960년대 드러내는 것으로 변했다. 이제 숨기는 유행에서 드러내는 유행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한 유행이 변화했다. 그 얘기네. 자, 됐어? 일단 한 5분 정도 쉬고 10분 정도, 7시에 시작하자, 7시.